석청 채집을 위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석청이 자리한 곳 위쪽으로 채집꾼이 다가간다.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밧줄을 잡고 내려가고 석청 가까이에서는 돌벽에 자라난 덩굴을 타고 이동할 계획이다. 아래쪽에서 피운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면 벌들이 위협을 느끼고 벌집에서 날아간다. 공격 능력이 없는 일벌만 벌집에 남아있을 때를 노렸다가 석청을 채집하게 된다. 里面还有没有蜂蜜啊？还有一点，还有一点。 보기에도 아찔한 석청 채취의 순간.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한다. 순간 당황한 것일까? 벌집의 일부가 쏟아져 버리고 만다. 그래도 절대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채집꾼의 손안에 일행의 생계가 달려있다. 온몸에 꿀이 범벅이 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석청을 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간단한 망이나 장갑 하나 없이 자연 앞에 당당히 맞서 그 결실을 얻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집이 공격당하자 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现在不会了，现在蜂巢已经蜂蜜已经流出来，蜂巢已经拿掉的话，这个蜜蜂已经不蜇人了，它最后的那个护卫好像没有了，它已经放弃了。 바구니 안에 석청을 가득 채우고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간다. 10kg에 달하는 석청의 무게 때문에 내려올 때보다 몇 배의 힘이 든다. 그 무게 때문일까? 뒤졌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다. 자칫하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석청 채집을 마쳤다. 벌집에서 얻은 석청이 바구니 가득하다. 벌떼의 공격에 어떻게 견딘 것일까? 没有被叮到，没有叮着。那天不上线，叮着那会肿一点啊。第一次一烧火，那个火一烧起，那个火焰一切入在那就是，尤其是那个火的负能量太矮了，把那些矮一戳掉，这已经关了。嗯，就是那个火焰切入，没得不关嘛。火焰切入那些都是软厚的。여기랑 조인 거거든요. 근데 옷 입었는데 옷 통해 가지고 밖에서 다리 쪽이 많이 쪼였어요. 开始的时候怕一点了，就打昨天你们一样，一捏你们就跑，再开始就打你们的就一样了，搁着搁着搁习惯掉了又不怕了。벌의 습성을 알고 채집하면 큰 위험은 없다는 것이다. 不怕他们可以惯了呗，那他们担心的已经可以惯了，不会担心了吗？ 가족들의 응원과 지원이 없었다면 그런 용기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一开始是他们有些会吃那这种米了，他们来找我们，我们就给戳们，就这种整起来的嘛，慢慢就有习惯了。